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마감 상황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저희와 함께 하셨었죠? 우리 신한금융투자의 황유현 팀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황현입니다. 네, 네, 우리 황현 팀장님 워낙 또 업계에서 또 유명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네, 팬분들이 제가 저도 그렇게까지 잘은 몰랐는데 네, 우리 팬분들이 굉장히 다른 우리 황 팀장님 나오시는 프로그램도 많이 보시고 네, 아주 응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좀 네, 약간 색깔이 좀 세다 보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시는데. 아, 우리 팀장님 색깔이 좀 세.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직접 우리 네, 팀장님은 또 고객분들과 이제 면대면으로 혹은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오늘장 혹은 뭐 최근에 뭐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시장에서 혹은 뭐 투자자분들은 어떻게들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지금 지난주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건데 네, 계속 결국은 오늘도 로봇 섹터들이 강했었잖아요. 지난주 제약바이오 좀 잠깐 강했었고. 글쎄 그 시장을 못 따라가는 그 소외감이 굉장히 좀 불안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네. 뭐 계속 미국 시장은 계속 좋고 아시아 시장도 괜찮은데 한국 시장만 그 놈의 선반영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계속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마법의 단어죠. 네. 네, 언제든지 적용이 가능한. 그렇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한번 순환이 한번 왔으면 좋겠는데 과연 언제 올지 그리고 어떤 게 올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죠. 네.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네, 고민이 굉장히 많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네, 영업사원들, 증권사 영업직원들, 그다음에 뭐 고객님들의 자산을 관리할 주식 자산을 관리해 주시는 분들은 사실 주말에도 뭐 24시간 계속 주식 걱정만 하고.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걱정 많고 고민 많은 네, 요즘의 시장. 자, 그러면 오늘 시장 한번 좀 볼까요? 12월 13일 네, 월요일은 어땠습니까? 그러시죠. 사실 지난주에 다시는 안 놀지 몰라서 네, 시황 분석보다는 뭐 제가 하고 싶은 말 하고 갔었는데 네, 오늘은 조금 시황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그런 생각까지 하셨어요? 지난번에는? 아, 저는 사실 뭐 나오는 것만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해서 다시는 못 올 수 있어요. 네. 언제 또 불러줄지 모르니까. 그랬습니다. 네, 네, 네. 네, 오늘은 코스피가 한 3001포인트, 간신히 3000포인트를 지지하고 끝났습니다. 0.28%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네, 조금 더 0.55% 하락을 했고요. 100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들 수급은 뭐 특별하게 있지는 않았지만 1300억 코스피에서 매도, 코스닥에서 600억 정도 매도 나왔는데요. 조금 특이한 상황이 있다면 오늘 거래대금 혹시 보셨나요? 오늘 거래대금이요? 네. 많지 않았던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2021년 들어서 8조 원대 나온 게 지난주 금요일이 처음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이제 관망하는 자세가 확실히 조금은 늘어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제가 지난주에 가장 재미없는 주간이 사실 이번 주라고 저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번 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주간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3,600억 정도 매도한 거는 네, 역시나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회피 물량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난주 미국 시장 굉장히 좋게 끝났죠. 네. 그리고 아시아 증시들도 오전에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오후 들어서 사실 뭐 줄줄줄 흘러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 특별한 뉴스도 사실 없었고 특별한 뉴스가 있었다라고 하면 뭐 글쎄 홍라희 전 리움 미술관 회장님이 뭐 네, 블록 딜을 하겠다 삼성전자 그거에 대한 우려가 좀 사실 주말부터 조금은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긴 했는데 사실 그거 가지고 주가가 밀렸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네, 조금 과장된 해석일 것 같고요. 네. 가장 많이 지금 이번 주 뭐 사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약세를 보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FOMC 관망이지 않나 네, 이런 전망들이나 뉴스들이 가장 많은데 그거는 사실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한국 시장만 유독 이렇게
좀 재미없는 줄줄줄 흘러내려가는 장이 보여졌다는 거는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그 회피 물량, 그게 가장 강하다고 보는 거죠. 그게 비단 개인 투자자 물량뿐만 아니라 뭐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큰 손들이 가입을 하셨던 뭐 자문형 랩이라던가 거기도 네. 다소 포함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간은 조금 이런 지루한 움직임들, 그러니까 뭐 오전장이 좀 세면 오후장은 좀 흘러내릴 수 있고 오늘처럼 오후장이 약하면 오히려 조금 바닥에서 좀 저가 매수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의 흐름이 계속 반복 퐁당퐁당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루 네. 그럼 황 팀장님이 이번 주 좀 재미없을 거다 예측을 네. 하셨다고 한 게 네. 네. FOMC 때문이에요, 아니면 대주주 과세? 전 대주주 과세입니다. 아, FOMC는 거의 다 반영되지 않았다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네. 어느 정도 그 계속 FOMC에서는 연준에서는 계속 신호들을 줬었잖아요. 네. 그냥 빨리 오히려 저는 빨리 FOMC가 지나가서 그냥 깔끔하게 털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네. 그게 때마침 좀 이번 이제 12월 말 연말 겹치면서 네. 좀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FOMC 싶습니다. FOMC 회의가 언제죠? 이번 주 목요일이고요. 네. 새벽 4시 정도에 FOMC 결과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이어서 바로 제롬 파월 연설이 있는데 네. 그리고 또 바로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일주일 뒤에 선물 옵션 만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주 주말로 가면 갈수록 조금 심리는 관망, 매도 심리라기보다는 관망의 심리가 좀 더 강해서 계속 거래 대금은 좀 한산한 모습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거래 대금이 적은 게 곧 하락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아니죠. 네, 네. 아닙니다. 네. 거래 대금이 적다는 건 그냥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좀 많아졌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다행인 거는 코스닥은 좀 줄긴 했지만 네. 오늘은 글쎄요. 뭐 테마 오늘 로봇 뉴스가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11조 원대 계속 11조 12조 원대 유지는 해주고 있거든요. 삼성. 그러니까 삼성이 뭐 로봇 투자한다고 네, 삼성과 LG가 동시에 네. 네, 로봇 관련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거래 대금이 적었던 그래서 8조 원 정도가 이제 거래 대금으로 네. 나왔던 하루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이슈들이 오늘 시장을 좀 영향을 줬습니까? 일단 로봇주 이야기 조금 해 보면 코스닥 상한가가 3개 나왔거든요. 상한가만 3개 나왔어요? 네, 3개 나왔는데 그중에 2개가 로봇주였죠. 네. 네, 유지 로봇주였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시장에서 재료만 나와주면 오늘 대부분의 로봇주들이 강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줄어서 한산하긴 했지만 시장에서 재료만 나와주면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일시적으로 스마트머니들이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장이 박살나고 뭐 FOMC 우려든 뭐 헝다 이슈 우려든지 간에 시장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뉴스가 나와도 사실 상가까지 붙일 수 있는 수급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어쨌든 시장에서는 재료를 반영해주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미래 먹거리든 단기 수급이든 어떤 이슈든지 간에 그런 관점에서는 여전히 주식시장에서는 단기 투자자들한테는 변동성으로는 굉장히 좋은 구간일 것 같고 네. 혹시나 이 구간에서 조금 내가 원래 사고 싶었던 정말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싶었던 종목이 조금 밀려서 뭐 줄줄줄 내린다면 그 종목은 정말로 딥바잉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서 종목들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계속 무슨 바잉이요? 딥바잉이라고 딥바잉? 바이 더 딥이라고 하죠. 아, 그럼 무슨 의미죠? 딥바잉은 더 많이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 싸게 그냥 저가 매수 잘한다 그 뜻입니다. 아, 딥이라는 게 그러니까 좀 깊다. 네. 아, 가격이 좀 낮다? 예. 네. 맞네. 푹 떨어졌을 때. 딥이, 네, 그렇죠. 네. 아래로 내려갔을 때 산다. 딥바잉. 네. 아, 그런 표현이 또 있군요. 근데 최근에 네. 사실 11월 말에 우리 지수가 1820위까지 빠질 때는 네. 대형주 중에서 큰 폭으로 이제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았었는데 맞습니다. 최근에는 좀 빠질 거다라고 예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위 말하는 딥이 많은 딥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대형주들은 오늘도 보면 좀 특징점이 이제 경기 민감주 쪽 또는 아니 경기 민감주 아니 경기 방어주 쪽에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지난주는 사실 경기 대형주들이 좀 셌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한 12월 초까지만 해도 계속 무한정 올라갈 것 같은 게임주들이나 NFT 네. 관련 주식들이 갑자기 또 이제 순식간에 식어버리는 오늘 네. 하락 특징주 종목이 하나였죠. 게임주가 이제 규제가 나오면서 좀 그동안 메타버스나 NFT로 올랐던 종목들이 빠졌는데 일단 12월 달은 좀 이런 구간이 계속 종목의 순환매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서
지금 대형주 위주로는 분명히 외국인들은 매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다만 네.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그냥 좀 천천히 그냥 밑에 깔아놓고 그냥 사는 그런 매수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큰 주체들은 그래서 12월 달은 저도 계속 고객님들 제 고객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너무 급할 거 하나도 없다. 12월 달은 그냥 분명히 지금 올라가더라도 싸게 살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온다. 네, 그런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 좀 그리고 특징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자율주행하고 네. 카메라죠. 자, 자율주행하면 떠오르는 게 저도 5G 떠오르긴 하는데 5G는 사실 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네. 좀 보였고요. 대신에 우리가 자율주행하면 또 하나의 섹터로 나오는 게 카메라 쪽이잖아요. 네. 자율주행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쓰이니까. 카메라죠. 근데 네. 이런 이슈도 오늘은 좀 시장에서는 먹혔던 하루였던 거죠. 그러니까 LG 이노텍이라던가 저 이제 오래 보셨던 분들이 뭐죠? 저는 이제 되게 단기 투자만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종목들 손님들 계속 굉장히 좀 오래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좀 크게 상승해서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좀 기분 좋게 왔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주식들, 그다음에 5G 관련 주식들, 자율주행 이슈는 사실 우리가 좀 길게 보면 애플카가 결국은 뭐 전기차보다는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가 더 크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그리고 단기 이슈라기보다는 최소 뭐 2025년 정도까지는 아직도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섹터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자율주행은 결국은 가야 될 미래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 주식들은 사실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고 카메라 주식들도 오늘 좀 최근에 좀 많이 급등하긴 했습니다만 관심 가지고 보셔도 되는 섹터라고 오늘 시장에서 상승을 만회주는 게 오늘 않나. 근데 갈 이유가 있었나요? 자율주행 예를 들면 뭐 이슈라든지 아니면 오늘 기업이 뭘 발표를 했다든지 제가 뉴스 체크는 정확히는 못했는데 애플카양 네. LG전자가 뭐 애플카양 부품 공급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네, 좀 네. 이야기들이 좀 있었군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은 별로 이렇게 썩 좋지 않았는 명이죠? 제약바이오 오늘은 좀 지난주에 좀 과하게 지난주 SK바이오팜이라던가 뭐 ST팜도 그렇고 몇 가지 JP모건 헬스케어 참여 기업들 위주로 좀 시세를 좀 냈었다가 이제 좀 이번 주 들어오면서 좀 시장이 또 쉬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또 갑자기 뜬금없이 올라갔다가 시장에 수급을 좀 가져갔다가 그러면 네. 오늘 샜던 종목들은 좀 더 밀리고 이렇게 계속 수급이 풍선 효과처럼 왔다 갔다 할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이제 주도주 싸움을 하겠죠. 그러면서 1월 달 가서 과연 내가 어떤 섹터가 주도주가 될지는 네. 시장의 선택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수급이 계속 왔다가 스마트폰이다. 대략 원하게. 그러면 이런 상황에 주식에서 내가 좀 단기로 대응을 하고 싶다 하면 오늘 오른 거 내일 팔고 오늘 빠진 거 내일 그러니까 오늘 훅 빠진 거 좀 사서 한 하루 이틀 올라가면 또 팔고 이런 식으로 내린 거 사서 팔고 네. 오른 거 팔아서 또 다른 거 사고 이런 식으로 좀 네. 대응하는 건 괜찮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사실 이게 퐁당퐁당이냐 네. 거꾸로 역 배타면 당퐁당퐁 되냐 그건데요. 네. 그래서 차라리 이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 괜찮은 섹터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뭐 게임, 2차전지 네. 뭐 지금 시장에서 회자되는 뭐 반도체 소재 장비, 2차전지 소재 장비 이런 섹터들 그래도 시장에서 주도되는 섹터 회자되는 테마들이잖아요. 그러면 네. 그 주식들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깔아놓으면 한 네다섯 개 정도 깔아놓으면 우리가 은행 적금 들 때 풍차 돌리기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윈드밀? 민드밀이요. 네. 네. 풍차돌리라고 이게 나중에 이제 해지 한 번에 하면 이제 해지 하게 되면 이제 금리가 떨어지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천만 원짜리 적금을 예금 적금을 들 거를 뭐 백만 원으로 열 개 쪼개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를 이제 풍차돌리기라고 하는데 아 그래요? 네. 종목들도 그런 식으로 지금은 좀 약간 저인망식으로 조금 약간 괜찮은 섹터를 깔아놓고 테마가 돈들이 계속 뺑뺑 돌잖아요. 그러다가 오늘처럼 카메라나 관련 빵 뜨면 네. 좀 팔았다가 단기적으로 그럼 또 지금 그 중에서 판 돈 작은 가지고 나머지 섹터 중에서 가장 좀 재미없는 섹터나 소외됐다고 하는 섹터들 전제 조건은 물론 이제 큰 이제 추세가 이탈되지 않아야 되고 거래량이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없어야 된다는 뭐 이제 좀 세부적인 조건들이 좀 붙긴 하겠지만 네. 그런 류의 매매는 좀 당분간 유효하지 않게 좀 계좌를 단기적으로 조금 살리려면 그런 어차피 매매를 우리 정프로님이 하시는 네. 거거든요. 아, 올 섹터 포트폴리오 가지고 네. 그죠? 네, ESP. 하고 있다가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으면 이제 네. 짧게 끊어먹는 네. 매매를 하는데 네. 결과가 어떻는지 좀 직접 얘기 좀 해보세요. 저의 그 올 섹터 포트폴리오는
아직까지 매도를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본전이 올라와 이제 매도를 치려고 하고 있는데 마치 그 두더지 게임이랑 비슷합니다. 예, 올라오면 내려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올라오질 않는구나. 거의 이제 올라오질 않고요. 막상 이제 올라와서 치려고 하면 벌써 또 내려가 있고 네.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아니 그렇게 올라오면 네. 본전대만 팔려고 하니까 그 두더지가 무서워서 그렇죠? 올라오겠어요? 워낙 고점에 사면 어떡합니까? 워낙 고점에 다들 사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저한테. 그러니까 남들이 네. 그 두더지 그 워낙 고점 돼서 팔 때 사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누군가의 네. 수익 실현을. 누군가가 두더지 때린데 네. 왜 두더지가 되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네. 그렇게는 안 합니다. 아, 근데 이제 완전히 이제 투자 스타일을 바꿀 건데 네. 현재 깔아놓은 게 너무 많아갖고 얘는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현금화가 되어야 투자 스타일이 바뀌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시장이 좀 도와줘야 네. 되는데 아직까지 네. 시장이 좀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네.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특징이 2시 반 이후에 물량이 쭉 나왔거든요. 오후 2시 반이요? 네, 오후 2시 반. 왜 그래도 왜요? 뭐 그냥 상승 이후에 오전에는 오케이 상승했다. 그리고 오전에 좀 셌으니까 뭐 오전 뭐 점심 먹을 때까지 줄줄줄 흐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코스피 뭐 분봉 차트를 좀 보시거나 지수 차트 좀 보셨던 분들은 갑자기 2시 반 이후에 물량이 훅 쏟아졌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그동안 참았다가 물량 파는 단기 매매 물량의 손절일 수도 있고 뭐 오늘 이 정도면 사실 주가가 그렇게 변동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 매매 물량 정도까지는 안 하고 외국인들이 거기서 좀 매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또 이러면 또 언제든지 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물량 뺐다가 또 사고. 그러니까 네. 지금 종목별로 충분히 각계전투 양상으로 접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만약에 내 종목이 빠졌다. 시장은 오늘 그래도 사실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종목 들이 많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네. 뭐 코스닥이 0.5%, 뭐 코스피는 뭐 0.3%, 뭐 평소에 볼 만한 종가 그냥 종가로만 보면 그냥 뭐 약보합인 시장이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오늘 내 종목이 빠졌다고 해서 그렇게 뭐 속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뭐 다음 턴 게임으로 이제 RPG 게임 하면 이제 턴 돌아오잖아요. 네. 내 턴을 기다리시기 아주 좋은 기회다. 시장이 지금 저도 이제 박색 전무님이 하신 것 중에 이제 푸콜 레이쇼 이런 거 봤거든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매수자와 매도자의 의견이 굉장히 좀 팽팽한 구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쏠림이 전 나오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3001포인트 뭐 3000포인트를 지지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뭐 좋아할 것도 없고 3000포인트는 점점 저는 갈수록 좀 의미가 없어진 희석된다라고 봅니다. 계속 뭐 처음에는 3000포인트 지켜야 돼 하지만 이게 계속 공방전 고지전 싸움하듯이 치고받고 하잖아요. 깨졌다가 올라갔다 깨졌다가 올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에 대한 레벨을 보시기보다는 종목별 전투 아니면 조금 좋은 종목들 내년에 올해 좀 덜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내년에 좀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오늘 뭐 오늘 대표적으로 농심 같은 종목이 정말 오래 쉬다가 뭐 공장 증설 이슈로 K푸드거든요. 라면 공장 증설. 네네. 이런 이슈가 또 먹히거든요. 오늘은 그러니까 이쪽도 한번 식료품 오늘 식자재나 이런 것들도 사실 경기 방어주 이슈 컨셉으로 뭐 올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바닥에서 올해 뭐 10배 간 것들 올해 5배 간 것들 뭐 이런 종목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종목들은 지금도 여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약간 이렇게 소강 상태일 때 종목 공부 많이 하시기 아주 좋은 시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냥 올해 다섯 배 10배 간 친구들이 지금 쉬고 있는데 그 친구들 다시 갈 가능성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 저는 오히려 이제 올해 좀 덜 갔던 애들 종목 중에서 후보군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 그 친구들이 네, 그런 아주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네. 앞으로. 네. 왜냐하면 2차전지 소대주 중에서도 네. 양극재 종목들이 올해는 굉장히 강했잖아요. 근데 뭐 지금 그 전에 액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첨보는 엄청 많이 갔지만 엔캠은 네. 굉장히 좀 쉬고 있고 그다음에 분리막 종목 SK 아이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좀 오랫동안 쉬고 있고 네. 뭐 그다음에 뭐 신흥 SC 같은 뭐 이제 삼성 SDI 수혜받는 종목들도 한 번씩 냈다가 좀 쉬고 있고 그러니까 올해 많이 지금까지 유지된 것보다 최근 몇 달 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 위주로 조금 공부를 해보시고 실적 그렇게 뭐 실적 앞으로 가이던스 크게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네. 충분히 12월 달은 대박을 위한 한 발 후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투자 아이디어로 네.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황 팀장님, 신한금융투자의 네. 황유현 팀장님과는 이 정도에서 네. 오늘 시장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리서치명과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